북부 지역 원리 사역자 이호키입니다. 이 시간에는 새 말씀 출연의 필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일까요? 행복은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두 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욕망과 악한 욕망입니다. 이 두 가지 욕망이 늘 대립 갈등하며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유사일에 이 본심대로만 살다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심령과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정도에 따라서 아닌데 다시 하겠습니다. 새 말씀 출연의 필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일까요? 행복은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두 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욕망과 악한 욕망입니다. 이 두 가지 욕망이 늘 대립 갈등하며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유사일에 이 본심대로만 살다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참경에 직면한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개탄한 말을 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서 우리는 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본심의 지향성과 악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사심의 지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심과 사심이 우리 인간 안에서 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순성이며 따라서 인간은 파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파멸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무지에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인간의 무지란 무엇일까요?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선과 악은 무엇인가 타락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신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무지를 뜻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재림하시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석연한 답을 준 사람이 유사일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무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본심이 요구하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새 진리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때가 되면 모든 비밀을 알려주리라는 구절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는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을 다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새 진리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정도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진리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 말씀에 대한 기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재림주요 인류의 참 부모이신 문선명 선생님이십니다. 천복궁 교회로 초대합니다. 또한 천복궁 교회 천복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새말씀 원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